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대구에는 전국척축제인 치맥축제가 예고돼 있어 감염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348명, 경북은 463명 발생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대구는 22%, 경북은 4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유행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월 넷째 주까지는 13주 연속으로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일주일 뒤 1.0으로 올라 정부가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얻은 면역 수준이 떨어지며 유행이 재발하고 있어 재감염자도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항체 역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동과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규 변이와 휴가철 진입도 유행 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대구에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치맥축제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고등 위생 관련해서 철저히 조금 하면서 준수하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휴가 작년에 또 여름 휴가 지나고 증가세가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진료기관을 만 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